103점. 아, 예. 확실합니다. 개인 최고점도 보시는데요. 네. 103점 상위점을 받은 진보영 선수가 현재 순위 4위로 올라섭니다. 마지막이랍니다.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경기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진보영 선수의 경기 함께 하셨고요.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? 이렇게 남자 싱글 모든 경기 이제 차준환 선수 와, 내일 프리스케이팅 경기 함께 할 예정입니다. 완전히 밀렸나 보네.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김혜진 이원, 저는 캐스터 이재윤이었습니다. 여기는 강릉 아이스 아리카입니다. 저그올올올때 만나면서 아무 하나 없어서 그렇겠습니다. 그죠? 조금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언니 이거 좋아하는 거. 어? 대한민국인데? 네. 자, 그리고 강대 형성돼 있는 뭐 드립거든. 여자 그거 다 적용했어. 난 이겨야 되죠. 아무튼 이겨야 올라가지. 본인들 수는 이거 하는 거예요. 예선이네. 진짜 아무 때 일이니까. 아, 칠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한 번 제가 언니였잖아. 제가 다 이기고 우리가 빨간 건가? 서서서서서서 아이씨 너무 세게 살까? 예, 그래서 북계가 하우스에 캐나다 이기고 일본한테 저거 잘 들어갔어요. 자,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규결을 줘야 할까요? 우리는 이제 더블 테이크 이게 되게 미끄럽구나. 옆으로 강하게 이동을 해서 센터에 있는 스톤부터 치고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게 저는 저게 언니 어둠 아니야? 소름이 되지. 가운데 있는 스톤을 먼저 살짝 맞춰서 칠 수 있죠. 예.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내면 이 하우스에 스톤이 간신히 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. 오, 쬐다. 손을 쬐다. 걸렸습니다. 쳐.